지난 3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2017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및 6회 여성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. 이번 대회에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과 상대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점 하나로 사람을 살리는 블랙닷 캠페인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. 블랙닷이란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폭력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적 시그널로 2015년 영국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입니다.